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리고 또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이런 힘든 시기를 서로서로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 이곳저곳에서 모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 그 따뜻한 손길을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주 현재 기부 현황과 구호 물품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자세한 현황 이야기 는 사무처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뉴스나 이렇게 이야기로는 많이 전해 들었는데 제주에도 기부 행렬이 많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많은 도민분들 또 기업 단체들에서 계속 저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물품들이 오고 있죠?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주도 약사회에서 이제 소독약, 소독 티슈가 기억이 나고, 제주 표선에 그 육각사라는 절의 신도회에서도 성금을 모아주셨고, 또 기억이 나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재활용 캔을 모아서 성금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감동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품이든 참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해지는데, 네. 전달하실 때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나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제주도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까지 저희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기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대부분 국민이 내가 기부한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냐가 상당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번에 받는 구호 물품들이나 기부금들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품 기부가 좀 많은 편인데, 물품은 우선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곳이 사회복지시설, 또 단체들입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종사자들을 위한 방역 용품을 저희가 우선 지원을 했고요.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 또 면역에도 많이 취약하시죠. 그분들을 위한 또 소독용품이나 또 여러 가지 성금들을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정확히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마스크인데,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비롯한 뭐 손소독제라든가 소독티슈라든가 그런 용품이 우선 많이 필요하고요. 또 취약계층들을 위한 성금도 저희가 3월 말까지 특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이 와 계셔서 그래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 아, 네,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궁금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아, 혹시 이 아, 예. 제가 아까 사무실 들어오면서 네. 통들이 이렇게 소독에 있길래 필요한 용품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양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일단 좀 받겠습니다. 네네. 네, 아, 지금 감사합니다. 손소독약 3,000리터를 기탁을 해주셨고, 지금 무사히 전달이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탁해주신 분과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물품을 기탁하신 건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증한 제품은 코로나19를 멸균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인트로메딕 살균 소독제는 지금 미국 FDA 및그 유럽의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고요. 한국의 환경부 또한 식약청에서 승인 받은 가장 안전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제주에 기탁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제주도가 늘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인해서 청정지역에 혹시라도 오명이 될까, 저희가 빠른 시기 내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거로 보고 또한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보탬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기업인이지만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서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데 작은 더 보탬이 되고자 기장이 됐습니다. 작은 보탬이 아니라 큰 보탬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사스나 메르스도 잘 극복한 저희 국민들입니다. 이번 또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극복하고, 특히 제주 도민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이 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